오전 10시 30분 발디딜 틈없는 중년들의 워터파크 수락폭포. 나열인 20대 6번 카메라 눈엔 모든 게 신기한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건 바로 요 비료부대. 어디서 단체로 맞춰 쓰고 오신 건지 궁금한 것 천지라. 좀 더 가까이 밀착 관찰 들어가는 6번. 지대가가 지대가 신입주제로 한번 쓰겠습니다. 네. 왜 비료부대 쓰신가요? 아니야, 물이 많이 내고 여기에 덜 이렇게 머리 같은 데는 덜 맞았고 머리 같은 데 감기 안 맞았고 사과가지고. 관찰 카메라, 그래서 직접 실험해보았다. 비료 부대 얼마나 야무지게 막아주나? 실험을 도와줄 요원까지 현장 섭외 완료. 이거 빨리 난 몰라. 아, 네. 쿨하게 먼저 폭포로 발을 들여놓는 8번 카메라. 아프겠다. 얼굴을 가려줄 게 아무것도 없는 무방비 상태의 8번 카메라. 가만히 있어도 세수가 자동으로 된다. 근데 숨을 모신다는 게 함정. 반면 비료부대 실험요원은 아 말끔하다. 확 트인 시야. 숨쉬기도 편하다. 그저 8번 카메라 양반, 나가 비료부대 하나 얻어다 줄까? 한눈에 알아보는 물맞이 하수. 머리 보호용 도구를 활용한다. 수건 혹은 모자 정도. 머리 보호는 기본, 치아 확보도 노리는 물맞이 중수. 바로 비료 부대족 되겠다. 여기에 몸매 노출까지 차단하면 바로 물맞이 고수. 우이 하나면 만사 오케이. 좋구나.